다시 한번 예. 감사의 인사를 드릴 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수만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수만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새해도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아, 샤이니에 이어서 말이죠. 드디어 SM에서도 저희 주간 아이돌의 잘 회사가 되었다. 아, 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야. 네, 네. SM에서 두 번째 출연을 감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 준비가 끝났나 봐요. 준비다. 설레요. 너무 좋아. 장난 아니야. 완전 기쟁이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일렉트릭 쇼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FM! 우리 출연해 주신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FX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남다르잖아요. 다른 그룹은 안녕하세요 네. FX인데 FX입니다. 네. 이게 글로벌 스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왜요? 그 선배예요. 그 선배 인중에 주름 생겨요? 걱정하지 마요. 에이, 그 선배예요. 얼굴 좀 보여줘요. 선배한테 너무 들리지 마요. 선배하고 한껏 제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예. Have you seen my program? Our progra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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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times. A few times? Mm-hmm. Yeah. 우리 앰버 형이 주간 아이돌 그렇게 자주 보신다고요. 어, 그냥 TV 출 때마다 그냥 나와 있어요. 야, 이게 MBC. 솔직히 오빠들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간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돼요. MBC만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말 늪이야 우리는 늪. FX가 처음으로 우리 주간 아이돌 찾아줬는데 네. FX 멤버들은 처음 나오셨지만 줄곧 저희 랭킹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그 경력을 화려하게 읊어드렸습니다. 크리스탈 네. 총 5회에 올랐습니다. 훔치고 싶은 몸매 6위, 섹시돌 3위, 해풍달 연우혁 2위, 패션한 9위, 예술돌 3위, 설리 선배 총 4회, 여친돌 4위, 애완돌 4위, 우리 팀으로 뺏어오고 싶은 아이돌 8위, 모델돌 10위, 빅토리아 총 2회, 리더돌 9위, 아이돌 티처 무용 선생님에 뽑히셨고요. 엠보 총 2위, 댄스돌 10위, 반전돌 10위, 누나 양이 샤이니의 민호군 같은 존재입니다. 샤이니의 민호군도 아직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나오고 나서 갑자기 3위에 올랐어요. 민호군이 방송 출연한 다음에는 막 순위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1위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좀 1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 네. 네. 뭘로 1위하고 싶어요? 만약에 난 이거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아, 자랑할 게 없는 연예인 1위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아이돌 1위. 아, 축하해요. 네. 내세울 게 없는 아이돌 1위. 우리 누나 양은? 내세울 게 없대. 저요? 저는 네.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자신 있습니다. 리액션. 네. 자, 재밌다. 슬프다. 울어, 울어, 울어. 또 재밌다. 더 재밌다. 와, 야, 이게 하얀 곳에서 풍부하니까. 아, 정말 확산해. 그 선배, 왜 네? 창피해요? 같은 멤버잖아요. 왜 창피해요, 그 선배? 아, 리액션 좋은데. 좋으니까. 네, 우리 네. 주간 아이돌에 또 자랑하는 게 바로 랜덤 스테이트 시간입니다. 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아. 설레를 두지 마세요. 많이 가. 아니, 다른 팀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설레가 와야 돼요. 아니, 설레가. 평소에 연습할 때. 아니, 애프터 스쿨 뭐, 아니, 저거야. 오렌지 카라멜 나왔을 때는 세 명 말고 나머지 언니들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럼. 딱, 아니, 왜 뜯들었어요? 아, 여기 유희 누나 언니 있고요. 언니 여기 가희 언니 있고요. 아, 저희 노래 들으시죠? 저희 노래? 아, 그럼 본인 노래 나요. 아, 좋아요. 다른 진짜 하고 싶어. 저 조금만 집중할게요. 최고임을 자부하는 우리 팝댄스 그룹 자 우리 FX 랜덤 플레이스 음악 주세요! 예!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함께 넘어서 한꺼번이니까 세종목이야
뭐 이 정도야. 아, 서버. 근데 아니, 이쪽으로 오시는데 얼굴에 막 피로가 쌓여 있어요. 네? 힘드네요. 아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오프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아직 오프닝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인트로. 네, 이건 인트로. 인트로고요. 예, 네, 방송에 30초 나와요. 아, 저희가 체력 분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아, 예. 아, 말씀 안 드렸네, 우리가. 아, 죄송해요, 선배들. 네. 이제 FX와 본격적으로 네. 오프닝을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FX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프로필! 네. 프로필을 하다니. 자, 우리 빅토리아 양부터 가보겠습니다. 빅토리아. 네. 본명이 송치애. 네. 자, 신체 168. 네, 168. 왜? 아, 대학교 대학교 다녔을 때 이미 168.5였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뭔가 뭐 체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네. 167, 166 나올 때도 있고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몰라요. 그럼 166이네요. 네, 166. 네, 우리 바로 수정합니다. 네, 그럴만해요 또. 네. 별명이 뽀로리. 뽀로리는 뭐예요? 뽀로리. 아, 뽀로리야. 그렇게 한국어 배웠을 때 뽀로로 아. 책 이렇게 읽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억양 이렇게 막. 아, 뽀로로 책으로 네, 고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뽀로로 책을 어렵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교포라고 생각하시고 와 얼굴을 언제 잡으니까 형 선배 우리가 중국에서 온 그 연습생이라 생각하시고 네. 한국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 네, 11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님과 별님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별님 스타 별 스타 아. 달 아 웃겨 아 이거 한국말 배워야 되는데 네. 네. 영어가 더 늘겠어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옛날 생각 좀 나요, 우리 뽀로로 책 보니까? 네, 진짜 그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서 막 배웠는데 우리 두 분이 과연 얼마나 한국어가 늘은지 한국어 대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 100초 동안 어떤 분이 많이 맞추느냐 한번 대결해보겠습니다. 갑니다. 할 수 있어. 네. 자, 파이팅을 하시죠. 할군요. 한국말 어렵지 않아요. 둘, 뭐 셋! 아쉽다 이거. 길고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무슨 뽑기에 그 긴 거. 아, 떡국씨. 긴 거. 떡국씨. 아, 가리떡. 오! 이거 아무것도 안 좋은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 동물. 모기. 파리. 한 자씩 잘라가나요? 와! 개발. 네 개자. 개똥파리. 똥파리 아니에요? 똥개발이. 개똥파리. 처음에 두 개 맞는, 처음에 두 개 맞는데 그 두 개는 마지막 두 개자. 내가 제일 싫어. 원래. 개똥파리 웃겼다. 개똥파리. 이거 쉽다. 우리 며칠 전에 그 뭐냐 그거 사진 찍었을 때 화보 찍었을 때 우리 먹은 그 두 조각밖에 없는 그거 단어 근데 그거 이거 앞에 붙죠 두 개자 세 개자인데 앞에 단어는 물 작어 아니 전기 작어 다 나와야지 계속 동물 산장어 다 나와야지 뱀 작어 오! 이거 뭐지 한 자씩 설명해 한 자씩 그거 이상해요. 우리 밥이랑 이거 싸 먹는 그거 사카사카 그거 사카사카 바다 그거 김 그거 한 개째 첫자하고 그리고 하나 1, 2, 3 네 번째 거 4 밑에 받침이 있어 받침이 김산 김살 김 어 김 김산 오 그리고 마지막은 왔다 갔다 그거 첫 번째 자 가 밑에 이거 있어 김사갓 좋아 미치겠다 그만 야 나는
기분스럽다 저거. 근데 김사카이 뭐예요? 정말 사슬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네 사슬. 자 이번에 투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오, 그 여기 여기 구워 먹는 거. 여기 고기인데. 공장. 동문신 오빠들 팬클럽 이름. 팬클럽 이름 팬클럽 이름. 팬클럽 이름. 설명해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가. 미. 가. 왜 맞췄어? 가 뭐야? 씹. 근데 이거 받침 없어. 가시. 오. 나는. 미, 가? 그러면 피! 가시오가 피! 저기요. 가시오가 피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네. 그리고 좀 웃긴 게 동방신기 팬클럽에 카시오페아잖아요. 옷까지 하고 이렇게 다 딴 거 사. 이거를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하네요. 아, 식의상을 또 보면 우리 회식 자리에서 혼자 등심 3인분을 해준다. 아, 많이 먹어요, 그쪽에. 등심을 네. 3인분을 먹어요? 네, 그때는 3인분 넘었죠. 그때는 처음 회사 왔을 때는 고기, 한국 고기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때 연습생도 돈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식할 때는 많이 먹죠. 그러면 스테이크 같은 것도 한 600g 정도 먹겠네. 이제는 소고기 잘 소화 안 돼서 소고기 별로 안 먹고 삼겹살 많이 먹고. 선배님 준비했어요. 선배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등심이 등장하기 처음입니다. 예. 진짜? 나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선배님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근데 만들어봐요. 진짜 내가 소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촛불이네. 아. 빅토리아 양이 다 드셔주셔야 됩니다. 어? 본인이 직접 네. 구워서 본인이. 도와주는 사람 있으니까 옆에 괜찮아요. 안 된다. 혼자 먹어야 됩니다. 혼자 먹어야 돼요? 예, 예. 아싸! 왜냐면 먹는 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엠버 양입니다. 본명 엠버 리우. 한자 이름 유일훈입니다. 개인기가 쓰레기통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쓰레기통 준비했어요? 자, 저희는 저희 다 준비합니다. 네. 여기에 놔두시고 쓰레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아주신 거예요? 아, 왜? 아, 원래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저희 또 정보원들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네. 만약에 한 번에 이거 저기다 넣으면 이거 작아요. 넣으면 등심 1인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크리스탈 양. 아, 아니요. 자기 자리. 잠시만요. 그 바람. 아, 오케이. 바람. 꼴도 안 해. 쓰레기 농군데. 만약 넣으면 등심 1인분 드립니다. 오케이. 아, 연습. 프랙티스. 연습. 이거 그 무기 그 몸무게. 아, 무게가 있어가지고. 자, 등심 1인분. 날아갔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봐봐, 크리스탈 한번 해볼래요? 대면 등심. 대면 등심. 아,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 맛있는 거예요? 맞죠? 네, 세 번. 자, 여기에요. 에이. 아, 농구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좋아. 하면 이렇게 해야 자, 하죠. 거기서. 자, 한 번. 어, 어렵다. 총 세 번의 기회예요. 아, 이 등심을 향한 크리스탈의 사랑. 네. 두 번. 아깝다. 잘 돼야 돼요. 신중하게 딱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어, 고기 구워서 먹어. 실패. 아니 이걸 왜 못 넣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쉽다. 아니 거기다 날라와서 이렇게 딱 해도 되고. 네. 아 진짜요? 네. 다 줬는데 그냥 먹으라고 고기까지. 어머 고기 죽는다. 쓰레기통 농구는 그냥 심심담 아니군요. 개인기는 아니네요. 네. 자, 뛰어난 그림 실력을 우리가 또 엠버 양 자랑한다고 그래서 네.
그림 평소 좋아하시나 봐요? 어, 그냥 취미로 그냥 해요. 저희는 다 준비합니다. 아, 야, 엠버 양이 또 그림을, 아, 재주들이 많네. 자, 엠버 양이, 자, 크리스탈, 안 됩니다. 자, 엠버 양이 그리고 싶은 그림 하나. 아, 크리스탈, 예, 고개 돌리지 마, 크리스탈. 아, 인터뷰 끝날 때까지. 예. 인터뷰 끝날 때까지. 예. 지금요? 예. 크리스탈, 고개 돌리지 마요. 야, 우리. 자, 크리스탈 인터뷰 했어요. 아하, 입. 자, 크리스탈 인터뷰 했어요. 아하, 입에 넣었어. 아니, 크리스탈로요, 크리스탈로. 자, 그럼 뭐 먹게 할 거예요? 저희 다 먹을 거예요. 자, 그럼 뭐 먹게 할 거예요? 저희 다 먹을 거예요. 크리스탈하고 왔다, 왔다. 정수정, 크리스탈. 특이장이 뿌잉뿌잉 애교 청취자예요? 시트콤.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원래 있었는데 시트콤에서 이제 다시 그렇죠. 됐나봐요. 아, 진짜요? 근데 원래 평소에 좀 애교가 많아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응. 아, 잘 보여줘요? 누나요? 크리스탈이? 어떤 애교 많이 부려요? 예를 들어서 막 배고프면 언니, 나 배고파. 막 이런 거. 그런 게 배고플 때 가장 많이 네, 애교. 배고플 때 가장 그렇게 애교 많이. 배고플 때. 뿌잉뿌잉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럼 한 점. 한 점. 그럼 한 점. 아, 진짜? 어! 근데 완전 귀엽게 해야 돼. 진짜 우리가 다 투명할 정도로 완전. 어. 한 점은 너무 조금 아니에요? 예, 또 있잖아, 또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시작하는 거지. 예. 네. 여기 초반부터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 뿌잉뿌잉 한 점. 시작. 뿌잉뿌잉. 앉아, 앉아, 앉아. 뿌잉뿌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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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거 시트콤에서 본 거잖아. 좀 더 보태기를 해줬어야지. 보태기를 해줬어야지. 시트콤에서 본 건데, 이거. 한 번 더. 시작. 시작. 이거 카메라 안 찍으면 안 돼요? 아니, 뭐야. 이거 우리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어가지고. 시작. 오빠, 고기 먹게 해주세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싫은데? 우리 교정 줄게. 알았어요. 야. 아, 근데. 아, 진짜 아, 잘하네요. 아, 근데 우리 크리스탈 양이 뭐? 애교를 또 부리니까. 네.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알겠네. 자, 생방송 도중 꽃다발을 떨어뜨릴 뻔 하다가 잽싸게 받아내 순발력 주목을 받았어요. 아, 이런 적 있습니까? 네. 평소에 운동 잘하죠? 뭐라? 운동신경이었죠. 운동신경? 부모님이 다 이제 운동선수라서. 어, 진짜요? 어머니, 아버지가? 했었어요. 하셨었어요. 어머님이? 기계체조. 그러니까 기계 막 조립하면서 막. 여보, 옷기 스패너? 바닥으로 쫙 하고. 기계체조. 십자 드라이버. 그렇지. 쫙 돌면서 십자 막. 아버님. 권투선수. 정말 대단한 또 권투선수였는데. 하필 또 권투선수. 대단한 분이셨어. 아, 그래서 저희가 순발력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쌀보리 게임을 준비했어요. 아,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순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게임에. 잡으면 고기. 야, 이거는 뭐 확실하지. 자신 있지. 아, 정수적인데 그럼. 너무 큰데? 아니, 못 빠져나간다, 무조건. 예, 못 빠져나간다. 살살 할게요. 보리. 아, 뭐. 와, 힘이 좋다. 힘이 좋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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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속네. 보리. 쌀. 보리. 쌀. 쌀. 오빠 해보실래요? 예? 아, 전 좋죠. 어, 왜 이렇게 커? 아니, 올감이야. 올감이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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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요. 아, 이런 거. 아니, 근데 제 마음도. 아, 제 방식이 힘든 거잖아요. 안 잡히면 고기 드려요. 보리, 보리, 보리. 아, 나 안 할래요. 아, 쌀 한 번 해요, 쌀. 쌀 한 번 기다리고 있는데. 아, 쌀 좀 수확합시다. 잡힐 것 같아. 네? 아, 한 번만 해봐요. 쌀. 한 번만 해봐요. 쌀. 아, 네. 고기? 고기, 고기. 아, 고기, 고기. 고기, 아. 고기. 이게 뭐. 아, 이제 복돌이야가. 언니 마늘 안 먹었어요? 인생도 되게 꼼꼼하게 치면 좋아요. 마늘, 마늘. 자, 우리 이번에 루나 형입니다. 아, 그 앉아 계셔도 돼요, 계속. 네. 근데 저 이거 키 좀 재보고 싶어요. 재면 안 돼요?
키가 160cm입니다.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를 151이래 뭐 153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 이리 오세요. 원하시니까 한번 재보세요. 아니, 굳이 신고해요? 아. 예. 지금 여기까지가 150이에요. 자, 그럼 저 체크하고 다시 올릴게요. 도대체 줄을 몇 번씩을. 줄이 짧아요. 네. 오, 넘는데, 160? 160 되게 넘어요. 160 넘어요, 160.2. 160점 몇 나와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160대예요! 절대 159대 아니에요! 멤버가 이렇게 기쁜 상황인데도 그리타는 고기를 먹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아, 감사합니다. 저 대한민국 여러분, 저 진짜 150 넘습니다. 진짜 예, 제가 밝혀졌어요. 저희가 확인할게요. 160점이. 진짜 밝혀졌어요. 아, 그러네. 남자들이 로망이지.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죠? 많이 스트레스죠. 멤버들이 커서. 왜냐면 멤버들이 평균 키가 128이니까 이제 제가 거기 그 큰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긴 해요. 70이잖아요. 아, 조만간 그러면 이제 솔로 독립을 하고 싶다. 아니죠. 그런 얘기는 저 멤버들과 평생 갈 겁니다. 아, 이 FX는 샤이니한테 너무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뭐 하나 남기는 게 없어요. 남기느라 지금 아직까지 남자 아이돌 얘기를 못 꺼냈네. 네. 아. 그래도 해보고 싶으면 어떤 아이돌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니 오빠요. 네? 오니 오빠. 아니, 자른 회사 말고, 같은 회사 말고. 다른 회사 혹시 뭐. 이상형 뽑는 거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듀엣을 해보고 싶다. 아, 음악적으로요? 아, 이게 진짜... 듀엣. 이제 남자 아이돌이요? 네. 남자요? 네. 아, 근데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틴탑에. 니키. 니엘. 엘조. 엘조! 와, 의외다. 의외다. 이거는. 이 엘조를 부른 거는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진짜 유심을 보지 않으면 이거는 100%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왔다. 보통 틴탑하면 니엘이나 천지. 그렇지. 왜냐면 너무 많이 보여줬거든요. 니엘 씨도 노래하는 거 너무 많이 봤고 춤추는 거 많이 봤는데 엘조를 어디서 봤어요? 엘조. 그 무대 제가 무대에서 항상 앞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항상 뒤에서 이게 뭔가 포인트 때 딱 나타나. 그렇지 설레이고 막. My love, 엘조. 아니, 저 이런 거 안 해요. 염상편지 한번 해.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나마. 아, 지금 옛날 건데 한 번만 해도 됩니까? 네? 어머님 사랑합니까? 저희 어머니요? 사랑해요? 어머니 너무 사랑하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오케이, 네. 이게 구도가 사랑해요 보다가 오케이. 사랑합니다. 옛날 건데 됐어. 예. 엘조랑 오케이? 아니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잘 풀어가는데 아니 크리스탈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이상하잖아요. 예, 안 이상해요. 크리스탈은 누구랑 대답하고 싶어요? 언니 사랑하죠? 네. 언니 사랑하죠? 네. 사랑해요? 진짜 많이. 언니 사랑한다 한마디 해요. 언니. 사랑한다. 언니. 쟤를 진짜 안 넘어. 자, 뮤지컬 금발이 넘어요.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가 내게 말할까 결혼해 줄래? 아, 엘조랑. 그러면 얼마나 엘조랑. 엘조 내게 말할까? 엘조는 결혼해 줄까? 예. 아, 뮤지컬로 대화하는 거 치밀한 거. 나에게. 너무 잘했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너와 함께 부르던 이 노래 너와 함께 웃고 나눈 얘기 엘조와 함께 부르던 이 노래 엘조와 함께 부르던 이 노래 한결같으시네요. 아, 진짜 웃기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쓰는 프로필을 함께 해봤고요. 네. 우리 엠모양. 아니. 아직 안 됐어요? 반도 안 됐어요? 빨리 마무리해요. 지금 녹화가 끝나갔는데요. 자, 지금 이제 FX와 마칠 시간인데 이상한 지금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 본 그림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 이렇게 여자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오랜만에 보고요. 더군다나 뒤를 지고, 카메라를 네. 등지고. 대단한 작품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FX와 함께, 주간에 함께 했는데, 우리 룰렘 어땠습니까? 아,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아, 또 나오고 싶어요. 저희 FX 또 불러주세요. 예. 설리 안 가자, 함께! 네. 설리와 간자가 간자! 사랑은 언제나 애조하며. 안 돼요, 진짜. 다음에는 그 선배. 조금만 우리가 엮을 수 있는 여지를 줘요.
해보세요. 루 선배 얼마나 좋아요. 반드시 네. 반드시 우리가 다음에 또 도전할 거예요. 도전할까? 네. 우리 빅 선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도 방송도 잘 보고요.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SM 선배들한테 진짜... 얘기해줘요. SM 선배 나와보니까 괜찮더라고. 나와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진짜 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오빠. 선배님들 오세요. 오빠 언니들 오세요. 엠보야, 오늘 나오시니까 어땠어요? 나오니까 어땠어요? 어땠어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FX. 역시나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간 아이들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 주세요! 야, 너 이제 스케줄 가야 돼, 뭐. 아니, 너 스케줄 가야 돼, 엠버야. 저 멤버들 보여주자. 아니, 아니, 안 돼. 엠버야, 스케줄 가야 된대. 야, 그 차에서, 차에서 하면 돼, 차에서.